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제 처음 인터뷰했는지? 오래된 거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 때입니까? 아니에요. 31년 전입니다. 네? 네, 93년 어느 가을에 예. 제가 한양대 캠퍼스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복학생 시절에 예. 95년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5년 아니면 6년.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니다. 사실 93년일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전대협 의장 시절에 인터뷰하고 예.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수많은 정치 이 역전 끝에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고 제가 거의 뭐 황교안 전 총리랑 비슷하네요. 제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예. 저희 정부 막 들어서고 저 인수위가 없어서 동거 정부를 한 두 달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황교안 총리가 청와대에 오셔서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참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예. 제 수사 검사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본 거예요. 아,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다시 한번 본인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 번 더 모셔달라고 하는데 그때 오시면 제가 또 그때 인연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첫 출연하시는 분들께 네.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예. 솔리데리티입니다. 연세대학교 아니고. 연대 인사 부탁드리는데요. 카메라 쪽이 하얀색 카메라입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참 우리 장윤선 우리 진행자님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는데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면 그만큼은 믿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늘 이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조금 더 따뜻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시청자들하고 인사를 했더니 왜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광고하라면서요. 저 지금 뭐 매일 아침 출근 인사 하고 계십니까? 예, 방송이 없는 날은 예.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한 1시간 40분, 45분 정도. 1시간 40분이나? 예, 보통 7시에서 시작하면 한 8시 45분 정도까지. 예. 그 시민들이 주로 어떤 말씀 건네시나요? 아직은 이제 반응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타낼 때는 아닌데 그래도 대체로 다 알아보시고 네.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특히 일반 직장인들은 뭐 금리나 물가고에 대한 생활 압박이 커서 뭔가 좀 어둡고 예. 좀 전체적으로 막 화가 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출근길의 시민들한테서. 예. 예. 뭐 얼굴을 알아보는 시민분들은 제발 이런 것 좀 해주라라고 당부하시는 내용도 있습니까? 뭐 아침 출근길이니까 좀 와서 적극적으로 손을 꽉꽉 잡아주면서 네. 뭐 꼭 뭐 잘해주라, 꼭 심판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표현 잘 안 하시니까 그래도 격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예. 이제 아침에는 조금 출근길이라 좀 덜한데 네. 오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설명절 앞두고 전통시장하고 골목 상점가 인사를 드리는데 네. 그때는 뭐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많은 이야기도 나눈 거. 네, 주로 경제 문제, 민생. 예, 주로 경제 문제고요. 네. 한번 어느 정육점에 들렀더니 그분하고는 꽤 오랜 시간 서서 이야기했는데 네. 그분은 뭐 저 못지않게 전문가시더라고요. 조목조목 지금 왜 민생 경제가 나쁜지 짚으면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다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네. 마지막에는 저한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경동시장 갔잖아요. 네. 가서 스타벅스 커피 뭐 얘기하면서 거기는 서민들이 못 오는 데다 안 오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생닭을 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랬는데 그런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색하죠. 네. 참 어색하고 네. 요즘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하시는 거 보면 정치 초보시잖아요. 네. 많이 지금 뭐 유명하긴 해도 명백히 정치 초보인데 네. 굉장히 위험한 정치하는 것 같아요. 위험한 그냥 선거 때 앞두고 예. 그냥 무조건 그냥
표될 것 같은 이야기만 막 그냥 던지는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정치고 네. 국민들께서 뭐 그런 거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인근은 다 서울로 편입할 기세잖아요. 네. 목련이 피면 기포도 서울 된다는. 글쎄요. 네. 목련이 피면 뭐가 질지 이제 봐야 그렇고 네. 지금 뭐 혹시 그 민생 통계들 한번 들여다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개인 회생 신청 사건이 역대 최대고 네. 법인 파산 최고입니다. 네. 임금 체불 역대 최고고 소상공인 폐업률 네. 정말 역대 최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골목 상권이 왜 어렵냐면 네. 이 소매 판매 지수가 20수년 만에 최악이에요. 네. 거기에 금리 높죠, 물가 네. 높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민들께 접근해보라 네. 이렇게 권하고 권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도 이것은 서민 코스프레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재래시장 가서 장을 봐서 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했겠냐 이제 이런 상식의 눈높이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정말로 한두 명하고 같이 차분하게 한번 그러면 돌아봐라 시장을.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서면 온 카메라에 예. 당원들의 지지자에 둘러싸여서 실제로는 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못 듣는 상황에 있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동훈 연어 예. 소리만 듣다 오는 거예요. 예.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가슴을 쳐댈지 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민 르포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지나간 다음에 상인들이 혹시라도 거기 진열된 상품들에 문제가 생길라 막 이렇게 네. 굉장히 예, 불쾌하는 그렇습니다.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진실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성동입니까? 우선은 저한테는 저를 정치를 시작하게 해주고 키워주신 곳이니까 정치인 임종석에게는 고향이고요. 네. 또 2012년에 제가 사무총장 하다가 제가 이제 희생하면서 상황을 수습할 때 되게 뼈 아팠어요. 정치인이 당선할 수도 있고 낙선할 수도 있는데 지역구를 내놓는다는 건 네. 정말로 이렇게 가족의 생이별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고향에 돌아온 셈인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반겨주고 계시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부터 성동을 정하고 한 것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이번 총선에 참여해서 저도 돌아나라도 언제야 되겠다고 할 때 저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종로도 좋고 용산도 좋다.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과 하고 싶다. 네.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 같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 네. 하고 저는 기다렸던 것이고 그런데 제 마음대로 시간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당이 정한 공천 일정이 네. 있고 예비 후보 적격 심사 신청을 하지 못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네.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저는 거의 마지막 날에 신청을 했고 그 신청서에 지역구를 명시해서 해야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성동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라도 문자라도 좀 보내보시거나 텔레그램 메시지라도 보내서 좀 연락을 해보셔서 좀 조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글쎄 선거에 이제 후보로 뛰겠다는 네. 사람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다만 당에 꽤 많은 분들하고 네. 충분히 의견도 나눴고 또 전달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네. 다시 뭐 어딜 가라 하는 거는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성동구는 2000년에 저와 지금 성동 구청장 하시는 정원호 구청장이 네. 함께 정치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해온 곳이고 정원호 구청장님에 대한 평가가 뭐 네. 비교 불가할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네. 지금 그분이 이제 지역위원회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데 네. 이 당원들과 저하고 지금 혼연일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오면 과연 선거 치를 수 있을지. 네. 예. 그리고
송동구의 이 유권자 지형이 예전 네. 같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텃밭이다. 굉장히 쉬운 지역구다라고 당에서도 그리고 당 밖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은 뭐 실제로 과거 선거에 대한 분석을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죠. 뭐 당장 지난 대선 네.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성동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래에서 다섯 번째예요. 아, 서울 전체에서. 예. 그래서 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다음에 성동이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예. 마치. 예.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그렇게 압승을 한 것은 그건 정말 정원호 구청장의 능력입니다. 저는 언젠가 정원호 구청장의 그런 행정은 국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원호의 생활행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분석을 한번 해서 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명이라도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 했는데 아직 못 만났을 정도니까.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주변 정치인들도 아주 네. 비슷한 평가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선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성동에서 3만 2천 표를 이겼어요. 네. 거꾸로 같은 날 정원호 구청장은 2만 2천 표를 거꾸로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런 일은 저는 선거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정원호 구청장과 저와 성동에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함께 왔는지를 예.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성동 구민들은 거의 아세요. 예. 또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가자마자 당원들이 네.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이미 뭐 본선 채비를 하고 있으니 예. 이런 점들을 당에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예컨대 서병수 의원 등은 당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 두 달 앞이지만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므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 민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했으므로 당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라는 방침이 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화할 수 없죠. 네. 일반화할 수 없고 거기는 뭐 PK 지역에서의 어떤 그쪽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지. 네. 그냥 일반화해서 뭐 중진을 어디로 막 던져넣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제일 중요한 지역이 서울일 것이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강북 중에 한강벨트는 그리 녹록지가 않은 지역들이다 이미. 예. 경기도하고 많이 다르다 서울이. 그중에서도 이제 뭐 마용송이라고 일컫었던 예. 어떤 성동 지역은 강남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변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어서 뭐 조금 최근에 한 10년의 변화를 놓치면 네. 민심을 못 잃고 선거에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의지 표명도 했는데 이미 예. 이제 와서 네. 선거 지형을 전부 흐트러뜨리는 거고 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 같지가 않아요. 그것은 예. 지금 두 달 앞두고 어떤 전략적인 고민 없이 임종석 실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선거를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언론이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임혁백 위원장은 한겨레하고의 통화에서 두 사람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른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런 그 행간에 담긴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로 판단하고요. 네. 그러나 제가 꼭 짚어야 되겠다 해서 입장을 낸 이유는 지금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려는 일부의 이런 주장들은 사실도 아니고 매우 위험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는 있어서는 안 될 주장들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을 충분히 밝혔는데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조국 사태도 얘기하고 부동산도 이야기하고 예 아픔과 실책이 있죠.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서 당시의 평가가 국민들께 좋았던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2020년 총선 치렀잖아요. 네. 민주당이 몇 석 했습니까? 네, 거의 180. 예. 이른바 위성정당까지 183석. 민주당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압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선으로 가기 위한 결정적인 교두보가 확보된 셈이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잘못된 거겠죠. 예.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말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던 22년 3월 첫째 주에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45%였어요. 예. 가장 낮게 나오는 갤럽이 예. 다른 여론조사 기관까지 하면 45에서 47 정도의 분포에 있어서 네. 대선을 앞둔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탄탄하고 높았다. 네.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보다 꽤 낮았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린다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모두에게 아팠고 지난 대선 패배는 네.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끌어안고 네. 이번 총선에 네. 합심하고 단결하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쪽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결정나는 거예요. 네. 이미 민심은 네.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요. 예. 이제는 각 당이 누가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내고 예. 비교적 예. 그리고 특히 이걸 잘 수습해서 분열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점에서 성찰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고만 언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고만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상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을 추미애 전 장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왔던 보수 패널 두 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민주당 안에서의 돌려막기 같은 뭐 이런 현상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 제가 어떤 말을 보태도 네. 못난 집안 싸움이어서 그냥 이제는 더 자제하고 반박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했으니 예. 좋겠습니다. 예. 못난 집안 싸움이라고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선배 되시지 않나요? 그럼요. 저하고도 예. 대학 선후배기도 하고 대학 선후배기도 하시죠. 2000년에서 뭐 2008년까지 같이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고 예. 물론 중간에 뭐 아픈 일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단결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면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 사람들은 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뺄셈의 정치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당 공관위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성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오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다 적절하게 평가해서 공천에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상식적이고 투명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불과 2, 3일 전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양산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만나고 용광로 같은 네. 통합과 단결로 네. 우선 예. 승리하겠다. 정치인의 더구나 지도자의 말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더군다나 이 엄중한 시점에 네. 그러면 저는 당의 구성원 모두가 당 대표의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될 때다. 네.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양산에 가서 같이 친문도 친명도 없다. 네. 모두가 대단합을 예. 해야 된다. 명문정당이다. 명문정당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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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현으로 예. 그렇게 했으면 당의 어느
구석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던 당직자 모두가 네. 특히 이제 당의 지도부가 그런 어떤 기조에서 네. 이번 선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그 양산에 다녀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네.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발표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제로 네. 비례대표 선거를 치르겠다. 준위성정당을 만들게 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된 결정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 영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자제하셨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온 역사와 어떤 철학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네. 이야기는 해오셨던 거니까 부합한 거긴 하죠. 다만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이제 또 당내 의견은 또 반반 예, 나뉘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늘 최선만 선택할 수는 없고 그리고 현재 그 문제 관련해서는 최선이 없고 네. 돌아가는 거는 최악이 될 것이고 이제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과와 함께 양해 말씀을 드린 거는 잘했다. 야당의 대표로서 그거를 전당원 투표 안 붙인 것도 정말 잘했고 네. 본인이 결단을 하고 네.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니 다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네. 총선에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 네. 저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전당원 투표까지 그 논의를 확장시킨 데 대해서 여러 그 민주당의 정치 원로들이 비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민주당에게 기본적인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151석, 그러니까 국회 과반 이상은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보면 민심은요. 그 정부 심판론이 60%에서 많게는 70%,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갤럽 조사에서도 40대 같은 경우에는 85%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평가 지수가 대체로 10%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30%가 무너진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전략이 너무 수세적인 거 아니냐. 좀 더 공세적인 선거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녀봐도 네. 이미 민심은 경제실정 민생 파탄에 의한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심판해야 한다. 네. 준엄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건 저는 이번 총선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고 흐름일 거라고 확신해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두 개죠. 하나는 단순히 민주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국민의 승리가 되도록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틀을 짜주는 것. 네. 또 하나는 그 전에 민주당 내부를 단단하게 통합하고 단결해 내는 것. 네.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흔들리지 말고 이 민심을 따라가 달라. 네. 저도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천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막 그 뭐 지역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경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친명계가 아니더라.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단결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네. 다 누구나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네. 거칠어지기 쉽고 당은 총선 때마다 이 공천 관련의 몸살을 알아왔죠. 네. 좀 더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네. 더 만나주고 더 설명해주고 또 호소하고 네. 또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하고 해야 되겠죠. 2012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그때 보니까 그때는 여러 세력이 합해져서 당을 통합을 하고 총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2월 말로 가면서 뭐 공천 갈등이 이제 정점에 이르고 제가 3월 초에 결국은
사무총장을 사퇴하면서 공천도 반납하고 지역구도 내놓고 호소를 했었죠. 네. 당시 한명숙 대표셨는데 네. 한명숙 대표를 중심으로 꼭 총선 승리를 이끌어달라. 나는 한 발 물러나니 당은 앞으로 한 발 나가달라고. 네. 그때 사무총장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렵죠. 네.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네, 저 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더 예. 짐이 크죠. 예. 잘해 주십시오. 예. 예. 그 지도부의 어떤 결단이나 헌신 희생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얘기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런 걸 좀 더 잘 살펴달라 그런 겁니다. 지역구 하나를 아끼고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보면서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네.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서 대충 이렇게 막 자로 자르듯이 막 하지 말고 예. 누군가는 밤잠 안 자고 오히려 이제 지도부나 당직자들이 해야 될 희생은 본인 지역구에 못 가보게 되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 되게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 너 텔레비전 많이 나오더라. 지역에 언제 와봤냐 예.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예. 그런 정도는 좀 감수해 주시면서 네. 전국에 어떤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의 승리냐, 국민의 승리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그 대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로 하게 돼서 민주당은 어디로 갈 거냐, 앞순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 거냐, 그리고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작은 정당들 뭐 녹색당하고 합당한 정의당 또 진보당 그리고 또 일단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는 세상에 민주당이 진보당이랑 같이 하겠다고 한다까지 어떤 색깔 시비까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어려운 이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고민들이 왜 미리 없었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깨지지 않고 헤쳐가리라 저는 일단 믿습니다. 이제 다만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뭔가 연대 연합을 이룰 때는 내가 치를 갖고 있고 상대가 삼을 갖고 있을 때 네. 내가 치를 내주고 삼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연대와 통합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맏형이니까 네. 반드시 확장된 연대를 만들어내겠다는 절대 목표를 세우고 나면 네. 조금 힘들어도 헤쳐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들이 후순위로 배치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예.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저를 뭐 몰아 세워야 되냐? 알겠습니다. 제가 30년 인연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대권 라이벌이어서 이렇게 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비토? 표적?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벌써 그렇게 컸나요? 개난 억측들이죠.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 지형 이후의 전국의 방향은 뭐 아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호사가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이고 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면 당연히 그 전체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그만한 점수를 받을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일 큰 이재명 대표의 제일 큰 짐으로 남겠죠. 지금은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네. 이 선거를 끌어가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승패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께는 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 정부의 네. 국정 운영 방향의 전환 네. 이것을 국민의힘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외교, 안보, 경제, 민주주의 뭐 하나 지금 제대로 가는 게 없는데 네. 마이동풍이잖아요. 귀 닫고 그냥 아내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 이런 것을 4월 10일 날 평가가 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평가가 나는 순간 네. 저는 저희가 생각지 않은 많은 변화들이 시작될 거다. 그것을 머릿속에 꿈꾸면서 네. 선거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 윤석열 대통령 좀 여쭤볼게요. 4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8일 이제 그 오늘이죠. 오늘 저녁 10시에 편집 시간이 길었네요. 사흘간의 편집을 통해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국내 오랜만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관성도 네. 있으시고 국민들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많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다 국민들이 똑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방송에 뭐가 담겼는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뭐가 담겼든 실패하셨다. 뭐가 담겼든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만으로 우선 실패했다. 네. 때가 어느 때인데 녹화 대담입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네. 그거는 지금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뭐 딱 한 언론사 선택도 공교롭잖아요. 그동안 네. 가장 시끄러웠던 맞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녹화 대담을 한 바 있다. 초기 한 번인가 그거는 예. 또 그럴 목적이 있었을 거고 제가 한번 기억이 정확하지 예, 않은데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실제로 사전 조정이 없었고 네. 그때 그 한 앵커께서 하셨다고 오히려 워낙 날카롭게 많은 질문을 해서 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아마 그 앵커가 되게 곤란했던 네. 그런 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언론인들하고 갖고 자유롭게 했죠. 정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그리고 질문자를 미리 정하는 법도 없었고 네. 그건 뭐 언론인들께 확인이 금방 가능한 일이니까 네. 누가 아까 그런 소리 하셨는지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전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진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당 얘기도 나오고 내일 이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분이 같은 네, 시기에 동기, 같은 학교를 맞습니다. 다녔죠?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굳이 이 시점에 그 고통을 받은 사람을 예. 다시 끌어내려 하는 것 자체가 너무하는 거죠.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은 네. 뭐 숱한 재판에 온 가족이 휘말려서 고통을 치르고 있잖아요. 뭐 내일 아마 제가 알기로도 네. 선거인데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해도 충분한 이야기를 네. 왜 그렇게 미리 끄집어내서 흡일까요? 네. 저는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품격 있게 해도 자기 주장 다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직업 정치인으로 평생 살아오신 바에 따르면 너무 사나운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나운 게 예. 여의도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자꾸 그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과 많이 만나보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예, 가장 먼저 하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의도하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 깊은 강이 흐르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해도 예.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요. 아, 위원장이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독재 강화되면 시민들이 고통받는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미 이 민생 파탄에 따른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초조감에서 많은 토론들을 했겠죠. 예. 뭐가 가장 먹힐까 해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미 실패했고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네. 솔직하지 못한 대립구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민심하고 만나지 못할 겁니다. 적극적인 당원들 외에는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여당다운 선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586, 이제 386 때부터 계속 그걸로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386, 486, 이제 586까지 왔는데 네. 이게 686까지 갈지 786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686, 786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4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예. 지금의 이 민주당의 50대 정치인들을 묶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단 우리한테만 아니라 특정 세대를 네. 그렇게 일반화하고 규정 짓고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거 굉장한 구태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것 싶은 것은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특권이다 우리가 자랑 삼는다 이러던데 네. 계속 그거를 뭐 또 팔고 한다 그런데 예. 그런 모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우리 시대에 겪었던 아픔이나 상처들을 다른 세대에게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586을 계속 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겠으나 네. 조금 더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교안보위원회 숱한 경험을 쌓고 서울시에서 행정경험도 쌓고 무엇보다 국정의 어떤 대통령을 모시는 국정운영의 정점에서 고통스러운 결정, 힘든 집행, 많은 경험들을 쌓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검사만 하다가 국정운영 덜컥 맡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본인들의 얼굴에 이 빨개 본인들의 얼굴이 빨개질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들 하시는지. 예. 예. 어. 사실 그냥 그 뭐 다 떠나서 그 연수로만 계산을 해보면 학생운동 4년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2년 반? 2년 반? 2년 반 학생 운동 한 걸로 전체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오신 거는 한 30년 넘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20 한 이제 3년. 예. 그러면 억울하실 것 같아요. 2년 반 한 걸 계속 국민들이 알아주시니까. 네. 비근한 예로 이제 제가 2000년에 첫 출마를 했을 때 어디나 가면 싸우지 마라 제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첫 도전하는 제가 뭘 내세워야 할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거 끝날 때까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네. 말하자면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아예 네. 공언을 해버렸어요. 다 말렸어요. 선배 정치인들이. 너는 새로 시작하고 상대는 약점투성인데 네. 왜 네거티브? 왜 너무 아마추어다. 네. 네. 근데 계속 그걸 제가 강조드렸어요. 끝까지 안 할 테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젊은 사람이 시작부터 흑색선전이나 해대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첫날부터 이제 상대 후보께서 저를 빨갱이로 공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성동구만의 어떤 이런 묘한 대립이 형성이 됐고 국민들이 저를 엄청 응원해 주는 네. 그래서 정말 정치 초보 신인이었던 제가 거물 상대 후보를 14,000 몇백 표 차이로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모두 여의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제가 후배 정치인들한테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의도와 여의도 강 너머에 때로는 10도까지도 온도 차가 난다. 10도.
우리가 목욕탕 가면 열탕과 온탕이 한 3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예, 다르다. 온탕은 미지근하고 열탕은 뜨거운데. 예. 그래서 늘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듣는 예. 이런 태도는 정치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경청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말씀도 주신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빨갱이, 색깔론 이렇게 공격했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운동권으로 이제 그 연장으로 봅니다. 그 네. 연장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 이게 이제 따라다니는 건데 윤희숙 후보, 네. 윤희숙 의원은 또 실장님을 향해서 경제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예, 본인은 KDI 출신의 경제학 박사고 경제를 잘 모르신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경제 공부를 한 분들이 조금 사실은 그런 정도 생각이 있으시면 이 정부에서 조금 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제 공부를 했다는 것과 경제 를 운영한다는 것은 뭐 네.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 또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걸 벤치마킹하는 이런 정책들을 제공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죠. 실제로 국정운영 행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제사회가 변하는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해내는 것. 네. 또 그것이 숱한 이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 속에서 이걸 집행해내는 것. 그것이 정치죠. 그래서 뭐 경제 얘기가 이슈로 부상해 준다면 네. 저야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할 얘기가 많다. 아, 그럼요. 예, 얼마든지 예, 토론해볼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의향이 있다. 이런. 우리가 국민들께서 알아듣기 어려운 무슨 전문적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이 민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네. 선거이기 때문에 뭐 100번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 윤희숙 후보랑 예, 임종석 실장님하고 그런데 그건 좀 불공정하죠. 저는 성동에서의 잔뼈가 굵은 예. 토박이고 예. 어찌 보면 지난 한 얼마 기간은 제가 그래도 나름 대표 선수인데 네. 조금 더 네. 그분이 공천도 받고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고 네. 고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아주 인상적이었던 도보다리 회담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물론 이제 그 하노이에서는 결렬이 됐지만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뭔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때 남북 경협주가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만큼 30년 전만큼 오히려 더 퇴행하고 힘들어졌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겁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기존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네. 저희는 처음부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동시 추진했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전환과 변화는 결국 미국의 참여와 어떤 인내 용인이 없이는 네.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것이고 네. 시작과 동시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의 북미 간 정상회담이 네. 두 번이나 이루어지는 이런 진전이 있었던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가 결국 실패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정상에 가지 못했다. 네. 끝내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8분 능선까지 가봤고 네. 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내려왔다. 다음에 우리가 네. 이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갈 때는 네. 이 경험들이 훌륭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네.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죠. 예.
그러나 문재인 윤석열 정부도 네. 처음부터 북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몰아붙였다. 네. 그래서 강대강으로 점점 악화시켜온 결과가 지금 네.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남북 간의 갈등도 없었고 네. 다친 군인도 없었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간에는 북한이 핵의 고도화랄지 네. ICBM 등 네. 전략미사일의 발사나 시험 등을 중단했었단 말이에요. 네. 하노이에서 좌절이 되면서부터 다시 그 프로그램을 북은 속도를 붙인 거고 네. 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모든 게 이미 끝났다고 보니까 더 저는 네. 가속화했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는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강한 군대만 강조해서 되지 않는다. 네. 강한 군대와 함께 평화에 대한 의지, 철학, 네. 정책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말풍선 날리고 대립만 하면 올해 안에 서해에서의 국지적 충돌 같은 경우는 매우 걱정해야 될 만한 상황이다. 네. 지금 북이 교전 상태 두 국가로 가자. 네. 자, 이제 남북은 그냥 국제법에 의해서 가자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수하고 있는 NLL이 네. 국제법적으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법적으로 어떤 NLL은 네. 53년 당시에 예. 훨씬 전투력이 우위에 있던 이 연합군이 예. 일방적으로 결정한 네. 군사상 필요에 따라서 결정한 라인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해상 경계로 네. 공고하게 지켜왔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안정적일 때는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있을 때예요. 네. 우리의 강한 해군력과 함께 남북 간의 화해와 대화가 되고 있을 때는 뭐 평화 수역을 지정한달지 네. 현재 상태를 관할 지역으로 한달지 이런 합의가 됐었는데 네. 지금 북한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제법으로만 가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북이 말하는 서해 경비 개선이라는 게 국제법상의 선하고 가까워요. 네. 요거보다 우리 NLL은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북은 우리 NLL이 자신들의 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다시 규정할 것이고 요 서로 겹쳐 있는 이 부분에서 남북 간에 올해 충돌이 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그러면 이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도 그냥 무조건 북만 비난하고 예. 할 거냐? 예. 그러자면 더더욱이나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도 외교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다 깨져 있고 네. 국제법으로 가면 미국은 과연 이 네. 주장에 한국의 주장만 무조건 동의를 해줄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험 관리를 못하면 네. 윤석열 정부가 더더욱 그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네. 한국 경제 네. 어떤 고통을 겪을지 상상도 하기가 싫고 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빨리 마련해라. 제가 권고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우발적인 네. 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연락 체계는 확보하고 있어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라인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위험 상태일수록 그것을 복원하는 것은 이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네. 자꾸 그렇게 막 화내고 강한 척만 해갖고 되질 않아요. 대통령 스스로가 뭐 총선 앞두고 마치 남북 간에 뭔가 충돌이 있을지 모르니 예.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만은. 예. 돌아보고 고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빨리 남북 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빨리 복원하라.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반도의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예. 또 한반도의 이 안보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도 한중 외교 안보를 복원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네. 할 수만 있다면 한 러시아 외교까지 빨리 복원을 해라. 그래야 한국이 국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서 네. 국제협력을 끌어낼 수 있고 네. 평화를 주도적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사실 1년 8개월 겪어봤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예, 강조를 했었고 국무위원인 그 장관들에게 국회 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결과 대립 구도가 국내 정치 안에도 증오와 혐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 또 배현진 의원이 뭐 테러 당하는 물론 뭐 이유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자세를 바꿀 것 같지는 생각이 않습니다. 없어 보이죠. 예, 그러면 사실 이번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스스로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생과 협치, 소통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다시 또 돌아간 거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일을 안 하잖아요.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들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국회와 협치해야 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야당도 전부 그냥 줄을 서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념 정치를 앞세웠죠. 네. 국제적으로도 저는 이제 공산 전체주의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네. 누구한테 공부를 하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적으로 세계는 자유와 공산 전체주의의 무한대립이다. 한쪽이 네. 망해야 끝난다는 거 이런 인식으로 막 그냥 밀고 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았던 30수년 최고에 이르러 있었던 한중관계, 한러관계를 다 망쳐놨잖아요. 네. 오히려 한국하고 훨씬 가까웠거든요. 예.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보다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네. 이런 걸 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불가능해졌잖아요. 완전히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격이잖아요. 네. 현재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못하는 세계 딱 한 나라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지는 기업인들이 숱하게 지금 이 예. 피 끓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안 고치고 있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 회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지경이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이 무역적자에 가장 큰 부분을 한중 맞습니다. 무역적자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절대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실패, 외교적 실패에 의해서 중국 시장에서 강제로 밀려나고 있다고요. 네. 제발 빨리 이 문제 복원하십시오. 특히 올해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주도적으로 한중관계 복원하시라 네. 다시 한번 이거는 정말 정중하고 간곡하게 예. 말씀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간곡한 부탁인 것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 겪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한미 관에는 뭐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으로 네. 생각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들은 전부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미중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네. 북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죠. 예. 여전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대한 아쉬움도 갖고 있다고 읽혀요. 하노이 결렬에 예, 대한 예. 아쉬움이 있다. 그때 뭐 국내에 엄청난 반대와 네. 이러저러한 스캔들 네. 무슨 청문회 등 맞습니다. 때문에 예. 결국은 안 하고 싶었던 것만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제 물러난 셈인데 저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일이어서 북미 간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나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이번이 뭐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면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바꿔서라도 빨리 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총선이 지나도 윤석열 정부니 예.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매우 급한 네. 문제입니다. 작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우리 외교에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국무부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는데 예. 자기네는 민주당 정부가 될 것과 공화당 정부가 될 것을 둘 다 50대 50으로 고려하면서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교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바이든 정부가 연임할 거란만 생각하고 일하는 것 같더라. 와.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거고 무능한 거죠. 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전략적 검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거부권을 9번째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인 가족과 관계된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를 했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적 고민이 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은 3분의 2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는 그 개인적으로 200한석 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 분명한 결과만 나오면 네. 저는 세상이 함께 그걸 강제해 갈 거다. 우선 언론이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낼 거고 네. 전문가들도 여러 분야에서 국정기조를 수정하라는 얘기를 본물 터지듯이 쏟아낼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네. 그걸 지켜보고 응원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의석수로 그걸 밀어붙일 수 있다기보다는 네. 국민들의 힘이 훨씬 강해질 거다. 그리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안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거다. 그러니 꼭 심판 결과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심판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런 저는 참 말싸움에 껴들고 싶지 않고요. 네. 다만 거의 전 세계 언론에 나버렸잖아요. 뭐 우리가 금방 익숙한 뭐 언론들 말고도 네. 그 유수 언론들이 쓰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다 받았었어요. 국격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국정운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이런 정도면 설명을 했어야죠. 국내 기자들한테 하는 게 정말 못하겠으면 외신 기자들만이라도 모아서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냥 이대로 있어버리니까 뭐 로이터, BBC,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즈도 같은가요? 네. 이게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다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해외 교민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거든요. 어디 가나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와 하고 대접해주고. 제가 그때 그 남의 나라 잠깐 살았었는데요. 아, 예,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네. 뭐 고개를 못 들겠다고 할 정도니까 뭐 디올백 네. 문제에 저는 오히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국가 기록물인지. 아니 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선물 반환 창고라는 게 실제 있습니까? 대통령 선물 반환 창고라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물건들은 네. 공식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국고로 들어가죠. 네. 예. 외교 관계에서 이런 예. 선물들을 주고 예.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불법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받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을 받은 거잖아요. 네. 몰카도 불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건 더 큰 불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립니까? 명백하게 수사를 해서 정리하면 될 문제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임종석의 정치 인생에서. 사실은 어떤 시대적 과제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86세대의 맏형격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후배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모범이 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나선 길은 아니고요. 저는 한국 정치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꼭 만들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급하게 뼈대를 지금 다시 잡아야 될 국가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정치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런 과제들은 어느 한쪽이 자기의 정치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놓을 게 아니라 반드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20년, 30년 국가적 과제로 국민들께 제시하고 승인받아서 둘 다 박수를 받으면 돼요. 네. 오히려 야당 쪽에 더 박수를 쳐주면서 하면 저는 이게 가능할 거로 지금도 믿어요. 네. 또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큰데 저는 제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이념적 갈등 영역에서의 감동적인 통합을 한번 이뤄내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6.25 참전의 참전용사들. 네, 참전용사들, 네. 국가유공자들, 네. 또 월남 참전에, 네.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유공자들, 네. 이런 문제들을 제가 비서실장이 있을 때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굉장히 잘 모신 적이 있었는데 훨씬 그거보다 한 10배는 감동적으로 그분들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분들께 응답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는 대한민국 품이 따뜻했다 할 정도로, 네, 네. 정말로 감동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 과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방식으로 좀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끌고 가는 역할은 후배 세대에게, 네. 넘겨드리고 싶어요. 같이 고민한 다음에, 네. 이제 그걸 끌고 갈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이고 언제든 저는 세대교체에 찬성이고요. 네. 또 좀 더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끌어주기를 언제든지 찬성합니다. 빨갱이 운동권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보수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야당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임 실장님하고 가까운 지인분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정말 통일이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장난하지 말고 불가능한 얘기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셔라 라고 했을 때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도 나는 통일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이제 가까운 누구를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통일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현재 현실적이지 않고, 네. 그거는 나중에 후세대가 결정할 문제다. 저는 평화 공존이 지금 목표다. 평화가 목표지, 네. 통일을 해야 할지 말지, 그것이 좋을지 말지는 지금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거는 그 후대에 살아갈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한 30년 뒤에 얘기해도 좋다. 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건 뭐냐? 평화의 공고한 제도적 정착이죠. 네. 남북이 더 이상 전쟁 위험이나 갈등 속에 빠지지 않고, 네. 화해와 협력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동북 삼성까지를 하나의, 네.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일일 생활권으로, 네. 확장해 가는 것. 저는 이게 제 꿈이에요. 네. 그런 꿈을 담아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했던 거고 하노이 회담을 두 손 모아 이제 기도를, 네. 했던 건데, 네. 일단 멈춰 섰지만 그 열차가 다시 가게 할 수 있다. 네. 그 열차는 뭐 평화 열차죠. 그래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건 정치인 임종석에게는 숙명이고 소명입니다. 네. 네. 평화 공존.
뭐 개마고원 트레킹 할 수 있는 날 올까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 쪽 동북 삼성 쪽이 인구가 한 1억여 될 텐데 뭐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거의 완벽하다 싶게 돼 있어요. 지금 남북만 연결하면 하루 만에 하얼빈 가서 점심 약속하고 평양에서 네. 잠깐 냉면. 저녁 먹고 집에 와서 뉴스 보고 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어떤 여지, 희망을 저는 후배들에게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일단 평화가 제도적으로 공고해지고 국제적으로 자리만 잡으면 네. 하시라도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막 먼 일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네. 정치인 임종석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네. 아, 사실 제가 그 3년간 중국에 살 때 처음에 이제 아이들 손잡고 떠나면서 자, 우리가 오늘은 출발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기차 타고 올 거야. 가능하죠. 하고 했는데 결국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나중에는 네. 북경까지도 네. 뭐 기술적으로는 한 6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겁니다. 5시간 알겠습니다. 반. 알겠습니다. 예. 그날을 좀 꿈꾸면서 오늘은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초 정도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보지만 선거 명함을 내미는 게 너무 민망합니다. 잘 좀 그래도 더 견뎌주시고 4월 10일 날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꼭 4월 10일 총선에 참여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흐트러진 국정 기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